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의자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이즈를 제가 대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자를 큐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큐브 한 변의 길이는 60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렛이 들어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필렛이랑 아래쪽에 있는 필렛이랑 약간 사이즈가 달라요. 위쪽에 있는 필렛은 150,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필렛은 50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명령어 몇개안 되는데요. 첫 번째 당연히 박스는 썼으니까 박스 빼고 스케일 1D로 크기 조정한 것도 빼겠습니다. 크게 쓰인 거는 필렛 엣지랑요. 그리고 불리언 스플릿입니다. 필렛 엣지는 여기 폴립 서피스에 요 엣지에 레디우스를 넣을 수 있는 명령이고요. 이때는 여기는 150, 여기도 150, 그런데 여기랑 여기 아래쪽에 있는 커브는 50, 요런 식으로 같은 폴립 서피스더라도 엣지마다 레디우스를 다르게 줄 수가 있습니다. 불리언 스플릿은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덩어리가 있을 때 이거를 기준으로 저 여기 색깔을 좀 다르게 볼게요. 이 박스가 이렇게 있을 때 핑크색 박스를 요 검은색 박스를 기준으로 잘라낼 때, 그래서 핑크색이 1번과 2번 덩어리로 나눌 수 있게 하는 명령이 바로 불리언 스플릿입니다. 3D로 하는 스플릿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사이즈를 알려드렸으니까요. 제가 이거 지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600인 박스 만드는 거, 물론 600, 600 이렇게 입력하셔도 좋은데, 우선 박스를 대략 만드신 다음에 스케일 1D 있죠? 스케일 1D 명령으로 여기 600, 위쪽도 600,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든 다음엔 ZS.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졌고요. 필렛 엣지로 레디우스를 줄 건데, 레디우스는 여기 총4 곱하기 3, 12개의 엣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요거 세로 엣지 4개와, 이거는 엣지에다 필렛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폴리 서피스가 있으면은 여기 이런 걸 엣지라고 합니다. 모서리. 그래서 엣지를 선택해서 레디우스를 주는 방식인데, 여기 세로선 4개하고 위에 있는 요 사각형 하나, 둘, 셋, 넷. 총 8개의 엣지에는 레디우스를 150으로 줄 거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그리는 하나, 둘, 가려졌지만 셋, 넷. 여기 4개에는 50으로 레디우스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령어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Fillet Edge. 그래서 보면 여기 Next Radius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선택을 하면 거기 레디우스는 결정이 되는 거고요. 레디우스를 먼저 150 이렇게 쓴 이후에 엣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Next라는 글씨가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좀 이렇게 8개를 선택하고요. 8개가 선택됐죠. 다음에 이번엔 Next Radius 클릭하고 550 엔터. 나머지 4개도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 50, 150 숫자 보이시죠? 어떤 엣지에 50이 적용되고 150이 적용되는지 보여집니다. 엔터를 한번더 누르고요. 중간중간에 또 레디우스를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럼 형태가 안 예뻐지니까 바로 엔터를 한번더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조금 필렛 들어가고 위쪽에는 많이 필렛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의자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불리언 스플릿으로 얘를 쪼갤 건데, 박스를 하나 대략 크게 만들고요. 이거 건볼로 좀 회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건볼로 뭐 이렇게 회전해서 좀 아래쪽으로 내리기도 하고, 좀 옆으로 이동하고, 이 상태에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큐브를, 요 박스를 기준으로 썰어보도록 할 텐데요. 불리언 스플릿 입력하시고, 서피스나 폴리 서피스, 자를 애, 분할할 녀석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큐브 선택 엔터. 다음에는 커팅 오브젝트를 선택하라고 하죠. 그때는 요 박스 엔터. 그러면 박스는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 폴리 서피스가 그 박스를 기준으로 잘리게 됩니다. 이렇게 폴리 서피스 두 개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번에는 박스 하나 다시 만들어서 좀더 크게 만들게요. 스케일 1D로 좀 크게 만들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기울여가지고 조금 내리고,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니까 적당하네요. 이번에는 요 덩어리를
이 박스를 기준으로 스플릿 해보겠습니다. 불리언 스플릿, 자를 녀석 엔터, 박스 엔터 하고 박스는 지우도록 할게요. 그럼 하나, 둘, 세 덩어리가 만들어졌는데 잘 쪼개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노 5는 없겠지만은 라이노 6에는 렌더링스라는 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메테리얼 라이브러리라는 탭도 있습니다. 재질을 바로 넣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메테리얼이 눌러보시면은 여기 아마 비어 있을 겁니다. 메테리얼 탭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재질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 맨 위에 임포트 프롬 메테리얼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그 폴더를 누르시면 렌더 컨텐트라는 폴더로 들어와지게 됩니다. 렌더 컨텐트. 여기 이제 각종 아키텍처에 쓰는 재질들, 세라믹 재질, 디폴트 컨텐츠, 여긴 환경 맵, HDRI가 있습니다. 나중에 해볼 거고요. 유리, 메탈, 이런 재료들이 쭉 들어와 있는 곳이 렌더 컨텐트라는 폴더입니다. 저기 뭐 세라믹에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어떤 게 무슨 재질인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휠을 위쪽으로 당기시면 미리 보기가 됩니다. 요걸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재질이 열리고 그걸 갖고 와진 재질을 드래그해서 넣도록 합니다. 렌더 뷰에서 봐야겠죠. 이번에 똑같이 import from material library에서 이번엔 우드에 있는 아프리칸 틱 폴리시드라는 애를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 얘도 넣어줍니다. 재질 한 개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플러스 import from material library. 이번에는 페인트로 들어가서 매트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거 하나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괜찮네요. 애플 매트 페인트. 물론 여기 있는 재질 옵션을 선택해 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색깔을 좀 거무튀튀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사도를 줄이거나. 아, 이상하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 쪼개진 의자가 만들어졌고요. 물론 여기 레이트레이스드 눌러보시면 진짜 렌더링 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LG 그램이라서 그래픽카드가 좋지 않을 텐데 그래도 잘 돌아가네요. 괜찮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볼 거고요. 필렛 엣지하고 불리언 스플릿. 필렛 엣지는 마지막에 꼭 조금 조금씩 필렛을 줘가지고 좀 사실적인 렌더링 할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불리언 스플릿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되는 명령은 아닌데 가끔씩 정말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때 되게 유용한 명령어들 또 만나게 될 테니까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